그때 데뷔 당시에는 이 앨범 다음에 다음 앨범 다음에 내 우리가 앨범을 계속 냈으면 좋겠다. 그리고 그 앨범을 기다려주시는 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다 자체가 목표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 순간 이렇게 무대 서는 게 저는 무섭더라고요.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 같은데 무모한 도전이었을까? 답답하기도 했고 근데 그럴수록 더 그냥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이제는 에이티니가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생각을 잠깐 하더라도 아 그래도 나를 지지해주고 내 옆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면서 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. 그냥 저희 무대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더 가깝게 보지 못하지만 항상 에이티니를 생각을 하면서 버텨왔던 것 같아요.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, 나와 같은 곳으로 향하는 친구들,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믿고 의지하면서 꿈을 향한 우리의 항해는 시작되었다.